된다. 오! 어때, 어때? 어, 되게, 예, 다가기 힘든데. 네, 푹신한 쿠션 갖고 좋죠? 아니, 시민분이 지금 네. 여자친구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오늘 게리아 데이트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얘기했습니다. 어, 뭘 하십니까? 너 친구랑 술 먹는다 그러더라. 나 개의치 않고. 아, 아 본인, 본인은 나, 본인 다른데. 아, 난 치맥을 하겠다. 넌 아, 게릴라 데이트 잘해라. 아, 그렇군요. 아, 예. 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지금 또 우리 직접 공연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홍대 거리의 매력이죠. 길거리 즉석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김준호 씨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 좋습니다. 자, 올라가요. 올라가도 될까요? 함께 합류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김준호 씨 노래 한 곡 들어야죠. 예, 원한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블랙스포팅 같이 가능할까요? 이야, 야, 게릴라 데이트 되게 무섭구나. 막 갖다 시키는구나. 이게 우크렐레가 아닙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너무 작게 태어났어요. 우크렐레 말고 기타 주시면 안 돼요. 우크렐레 말고. 아, 기타, 아, 기타. 우리 동네. 자, 김준현 씨의 애창곡, 담백하게 아가씨. 잠시 감상하시죠.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우, 기우, 기우. 예사 솜씨가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팬들은 김준호 씨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흠뻑. 열정적이죠? 아가씨, 웃어줘. 달콤하기까지 하군요. 일단 인사기 요즘 빼주실 수 있겠어요? 빼는 건 사람 불러야 돼요 이거. 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갑작스레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깔끔한 마무리 멘트까지 노래 즉석에서 잘 들었습니다. 김준현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네 가지 멤버들이 아, 김준현 씨 인기를 질투한다면 오늘의 이 인기를 시샘한다면 누가 제일 시샘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김기열 씨가. 김기열 씨가 예. 아주 염세적이고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재미로 네. 김기열 씨는 게리아 데이트 언제쯤 출연하게 될까요? 김기열 씨가 단독으로. 한 64쯤, 한 64쯤. 김기현 씨, 30년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김준현 씨랑 사진 찍거나 얘기 나누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네. 소리 질러! 알겠습니다. 이, 아, 이렇게 안 모셨으면 욕을 할 것 같더라고. 그래, 그래, 큰일 날 뻔했어. 오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운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운 표정 한번 볼까요, 우리?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33살입니다. 아, 귀엽죠? 어때, 만족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예, 여성 팬. 알겠습니다. 어, 아, 예, 아이고, 만지고 싶으면 만지세요. 네, 만져주세요. 예. 엉덩이 한번 만져주세요. 엉덩이 한번 만져주세요. 야, 공영방송이야? 공영방송인데. 아, 엉덩이의 숨결을 잃은 김준현 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뿅망치 대결. 예, 지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알겠습니다. 인사만 쓰면 지는 겁니다. 아, 네. 네. 자, 지금까지 내려놓고 네. 이분 준비 들어갑니다. 어, 짐 다 두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뿅망치를. 아우. 인상 쓰면 지는 게임이에요. 인상 쓰면 지는 게임. 아, 인상 쓰면. 마음만 축축한 남자 김준현 씨 화내시는 거 아니죠? 엉덩이 만지고 때리고. 아, 네.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아, 보조개도 들어가네요. 귀여워요. 궁금합니다. 이거 접혔네 이게. 어, 인사 쓰면 안 돼요. 예. 자, 김준현 씨 지금 고민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웃길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과연 김준현 씨는 하나 둘 셋 넷. 아이 근데 내가 맞았네. 아, 아 역시 개그맨이에요. 신사네요. 야 어떻게 때려요 그럼 어떻게 때려요.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그래. 없으면 모를까. 아, 재치 넘치죠. 뒤에서 한번 안 하고 아 안고서 사진 뒤에서 잘 안 될 텐데 배 때문에 손이 다 흘려 네. 여자분 어디 가셨죠? 손만 보네요 손만 보여 아 이게 과연 폰인지 배둘레잭인지 김준현 씨 빼고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재밌네요 네, 팬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준현 씨를 왜 좋아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